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송이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냉동 보관용 삶아 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냉동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용은 이렇게 썰어서 잘게 찢어 놓습니다. 냉동 보관용은 삶아 놓겠습니다. 양이 많아 두번 삶습니다. 조림용 일부는 삶아서 조림을 해 보겠습니다. 건져 놓습니다. 장만해 놓은 버섯들입니다. 양이 많아 식용유 500리터 2병을 활용합니다. 먼저 새송이를 튀겨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여러 번 튀깁니다. 노릇노릇하게 적당히 튀겨졌네요. 건져내겠습니다. 수삼도 잘 손질하여 같이 튀겨봅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졌습니다. 달구어진 팬에 버섯을 넣습니다. 버섯 자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적당히 볶아줍니다. 불을 중불로 조절합니다. 볶아봅니다. 한 번에 볶인 양이 많아서 두번 볶습니다. 물엿과 간장, 고추, 마늘, 파를 다진 않은 것을 섞어서 양념을 볶아줍니다. 양념이 잘 볶아졌기 때문에 버섯을 넣습니다. 버섯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넣는 것도 오늘은 처음입니다. 서툴어서 죄송합니다.